오늘 먹을 음식은 광된장 먹방 바로 파쇼다기요. 오늘 유리 씨가 만든 강된장. 유리 잘 먹게. 또 강된장 누구야 이거? 저 강된장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자주 좀 봐주세요. 바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강된장 먹방인데 역시 강된장부터 하니. 그냥 먹으면 좀 그런데 밥이랑 같이. 너무 맛있는데요? 소고기 넣은 강된장. 이 집은 김치 대신에 요거 이제 두부. 네네. 제 요리 실력은 아무래도 10점 만점에 2700점 정도 되죠. 그런 나의 실력으로 보았을 때 유리씨의 강된장 27000점. 아이고 유리씨 또 김치를 또 이... 띠링! 왜냐면 양배추 딱 얹어서... 띠링! 호국이놀래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형 근데 밥이 곳은 옛날 조선시대에 나오는 고급밥이야 키우. 평평한 밥이에요. 저 많이 안 먹어요. 저 소식합니다. 아 요즘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행복하더라고. 행복하면 살쪄요. 띠리. 소시지도 한 입. 정성 가득 강된장. 아 이거. 유리씨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. 이것도 소복하게 딱 얹으니까 강된장 한 입. 오늘 밥 추가요? 저 정말 죄송한데 저 오늘부터 소식할 거예요. 저 많이 먹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. 저 같은 식사 아니에요? 그리고 여러분들, 저 이제 라면 끊었어요. 금면 중입니다. 라면 추천하지 말아주세요. 금면 모르세요? 금면. 금연이 아니라. 아 근데 잠시만요. 아 강된장이 좀 적네? 아 강된장 좀만 더 먹을까요? 강된장 좀만 더 리필해 올게요. 강된장이 이거 면님 무니까 없네. 아 여러분들 일부러 조금만 더 왔어요. 저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저 오늘도 헬스 다녀왔거든요. 헬스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1리터씩 땀 빼고 오는 것 같아. 합격. 저의 오늘 몸무게. 기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. 근육이 늘었네. 근육이 늘었어. 근육이.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이 늘었어요. 아, 근육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. 근육 너무 많으면은 유지한다고 탄수화물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. 오늘 풀만 먹어가지고 내일 진짜 화장실 갔다 오면 홀쭉이 다 됐다 이거.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.
이거 어떡하지? 아 이거 몇 입 안 먹었는데. 여러분들 라면 그런 거 안 돼요. 저 라면 끊었습니다. 이게 밥도둑이다.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자꾸 또 뭐 언급하시니까 유리 씨가 또 뭐 준비하시잖아요. 오늘 유리 씨 오마카세 아닙니까 이거? 아 김이랑요? 아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 김이랑 이거 먹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. 짭짤하네. 강된장, 밥, 양배추 쌈 섞은 거. 저 선생님, 저 선생님, 혹시 이게 끝인가요, 선생님? 아, 이거 김하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. 저 밥 더 먹고 과식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. 저는 언제나 정량만 먹는 사람이에요. 우리 시청자분들 브로콜리 먹는 거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두부, 김 싸가지고 요 위에 이제 브로콜리 딱 저 라면 기대 안 해요.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. 이게 먹다 보니까 김치밖에 안 남았네. 이거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야바! 김치랑 같이 먹을 좋은 게 뭐 없을까? 예기놈아! 오늘의 쿠키 영상 큰 라면 드시겠습니다. 역시 라면은 살짝 이 꼬들꼬들한. 어, 딱 좋아, 딱 좋아. 띠링! 김치 막 뜨거워. 오이 고추도 이게 응? 김치 소스 쫙 쫙 찍어가지고 아. 오늘 먹은 유리씨의 강된장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뭐 빠이빠이.